여러분. 립도 안 바른 새 걸로 어딜까요? 오늘은 겨울 꿀톤입니다. 나는 오늘 또 가을 흑톤. 막 밭에서 캐온 감자 같아. 저희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으려고 왔습니다. 뭘까요? 가을 톤이야. 톤이야? 먼지 톤, 먼지 톤. 진짜 궁금해. 오늘 제대로 받으려고 립도 안 발랐어요. 이게 원래 제 그 퍼플 립이거든. 쿨톤? 저희가 톤을 찾아가지고 또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 함께 하시죠. 가시죠. 저희는 먼지 나방 스토그래피에 왔습니다. 짜라란. 측색은 눈꼬리에서 직선, 입꼬리에서 수평 방향을 측색을 하는데 제가 좀 다른 분들이랑 측색 수치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제가 아니라 그냥 민영님이 직접 봐도 우와 저 사람은 되게 피부도 좀 노랗고 저런 웜한 컬러들이 엄청 잘 어울린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이랑 비교를 드릴게요, 측색을. 우와. 그냥 완전 누가 봐도 우와 웜이다 이런 빼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의 데이터예요. 또 쿨톤 친구에 비해서는 이렇죠 당연히. 또 노래요 제가. 네 맞아요. 아 근데 민영이도 노란 편이긴 한데 완전 옐로우 베이스가 아니라 굳이 따지면 살짝 노란 주황 느낌? 살구만 볼게요. 여기 이거는 명도 단계예요. 밝은 거서부터 어두운 거를 이제 할 건데 잘 봐주세요. 밝은 거서부터 어두운 것까지 쭉 단계를 볼게요. 나 그레이 좋은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두운 계열이나 중명도 계열보다도 밝은 계열이 훨씬 예쁘세요. 이게 지금 검정을 대니까 얼굴이 또렷해 보이거나 이렇게 화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부분에 그림자가 좀 많이 져 보이거든요. 전 블랙을 좋아하는데. 블랙을 뭐 다른 거 자켓이나 이런 걸로 입으시는 걸 추천을 하기는. 밝은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네. 그죠?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 확실히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더 나으신 분이에요. 블랙을 좋아해. 마음속으로 올게요. 벌써 안 어울린다. 벌써 안 어울리죠? 한번 볼게요. 벌써 안 어울리는 뭔가 느낌이 있죠? 비비드한 거를 보실 때 옷이 대부분 먼저 보면 사람들이 어머 나 화사하다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한 번에 같이 보이는 게 좋은데 봤을 때 이게 뭔가 먼저 눈에 불쏘해서 그죠? 이건 또 푸른색이라서 더 여운데 다크랑 초록빛이 훅 올라오죠.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코타키나발루 가가지고 되게 비비드한 래쉬가드 같은 거 찍었는데 완전 망쳤거든요 사실. 아, 진짜요? 아 그거 팔려고 찍으신 옛날이었죠. 옛날에. 세상에. 요거하고 차라리 전 이것보다 이게 훨씬 예쁘신 것 같아요. 더 밝아서 그렇지. 뭐 내 몸통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핑크. 근데 그래도 나한테 이런 거 많이 바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바르는 컬러 같아요. 근데 립은 이런 거 바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립은 왜냐하면 내가 하얀 계열이 어울린다고 해서 립을 하얗게 바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립은 당연히 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은데 제가 이제 예쁘다고 할 컬러가 뭐냐면 이걸 보시다가 채도가 더 떨어진 애를 한번 볼게요. 이런 핑크를 볼게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럼 저는 봄 브라이트. 아니요, 봄 브라이트는 쨍한 느낌이고 봄 라이트.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아니요. 명칭 헷갈리실 수 있죠. 이제 레드 계열 한번 볼게요. 근데 레드 계열보다는 핑크 계열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진짜 레드가 안. 맞아요. 레드 계열보다는 보시면 버건디 조금 안 받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얘는 걔 중에 제일 나아요. 지금 얘가 제일 안정적이고. 그나마 레드 립을 바르고 싶은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따뜻한, 그러니까 너무 노랗지 않은 약간 정석 레드에 가까운 레드는 바르실 수 있어요. 가장 안 어울릴 계열에. 큰일 났어. 벌써 재앙이다. 의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의사 안 했잖아. 그래서 안 한 걸로. 네. 겨울 계열은 와 엄청 잘 어울리는 건 없으실 거예요. 약간 겨울 뭐 브라이트 이런 것들도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나이보다가 더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러네. 네. 주원이 뭘까? 남편도 해봤으면 좋겠다. 주원님은 어떤 게 잘 어울리세요? 어두운 게 잘 어울리세요? 약간 밝은 게 잘 어울리세요? 되게 어둡고 네. 갈색 같은 게 진짜 안 어울려요. 아 그러면은 갈색이 안 어울리면 일단 가을은 아니실 거. 약간 겨울인 것 같아. 좀 네이비 같은 그런 거 잘 어울려요? 그러면 겨울 쪽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잘 어울린다. 차라리? 회색 섞인 거는 별로 안 받으시고? 네. 그런 거. 차라리 이분의 1패 주원이 가만히 있다가 아마
민영님이 이제 웜톤이라고 해서 막 브릭색 이런 거 바르시면 이제 별로 어울리시지는 않겠죠. 진짜 아무래도 제가 뽑아드리고 싶었던 이런 브라운 계열은 어두운 건 한두 개 뽑아드릴 안돼. 여름은 밝은 게 있어도 그래도 조금 푸르스름한 애들이 많아서 볼게요. 근데 확실히 민영님이 파랑 계열이 그렇게 잘 만드시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파랑 계열보다는 뭐 따뜻한 핑크 계열이나 막 그런 계열 있죠. 그런 계열 아이보리나 뭐 이런 뭐 크림 계열이나 이런 게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창백해 보이기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 그래요? 네 아파 보이는 감이 있기는 해요. 민영님 스매 컬러는 불륜이다. 이뤄질 수 없거든. 이게 이제 워스트 느낌이고 베스트를 한번 대볼게요. 올려볼게요. 다크가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신기해요. 아까 이거 하셨을 때 여기 다크서클이 되게 있거든요? 보시면 톤 다운된 것들이 나쁘진 않은데 우와 예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이런 거 이제 베이지로 쓸 수 있는 거. 소프트 카키나 뭐 약간 밝은 느낌의 베이지 그다음에 아예 검정 색깔보다는 이런 브라운 계열 좀 아예 다크한 브라운 그런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블랙보다는 그치 약간 그레이가 네, 낫네. 약간 이런 차콜 결이 더 낫고 그 톤으로 따지면 뭐 다크 그레이시 정도가 예쁘신 것 같고 확실히 중용도 괜찮아요. 중용도 괜찮게 어울리시는 편이고 여기도 예쁘고 이 다음 것도 예뻤었어요. 밝은 거는 살짝 오히려 뜨는 느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밝은 거보다는 지금 중용도 그러게 예쁘시거든요? 오히려? 좀 민영님이랑은 다른 느낌이죠? 쟤랑은 저랑은 진짜 틀린 것 같아요. 오 약간 회색이 섞여야 되네. 약간 회색 섞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어 보이긴 하죠? 근데 여기가 저런 여리여리한 컬러를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런 거 입는 거. 근데 좀 핑크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얘가 인디핑크가 이런 색은 진짜 많이 입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거가 있고 뒤에 건 노란 게 들어가면 볼게요. 아 네. 이게 훨씬 예쁘시네요. 아 그러면 이게 블루가 들어간 네, 핑크예요? 쿨핑크예요. 쿨스 먹으러 갈 때 이런 색이 있잖아요. 우와 노란 피부를 가진 쿨톤인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착색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그냥 피부가 탄 거 아니야? 약간 추워가지고 볼게요. 레드 계열? 근데 이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회색이 들어가 있어서 볼게요. 다음 컬러들 그죠? 앞에 게 나왔죠? 채도 때문에 다 근데 립스틱은 이런 색 아니야 안 받는 것 같아. 신기해. 파스텔이 안 어울려요. 파스텔보다는 약간 요런 톤 시원으로 절대 못 산다. 아, 아니야. 회색을 제발 누가 섞어주세요. 제발요. 누가 좀 더럽혀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한 여름 뉴트입니다. 우와. 와 신기해. 이게 레오기 색깔이에요. 다들 나를 가을 딥. 제가 고른 거랑 진짜 완전 틀리네요. 완전 다르죠. 워스트. 워스트 진짜 와 신기해. 따단. 볼게요 베스트를. 오. 진짜 분위기 있다. 잘 어울려. 그리고 이제 쓰실 수 있는 베이지가 이 정도 느낌. 베이비 핑크나 이제 살짝 블루 들어간 그레이, 밝은 그레이. 그러니까 저는 흰색보다 이런 게 더 예쁘셨어요. 페리페라 인간 네. 목구시랑 네이밍의 랩핑 19번 컬러랑 비터피치. 비터피치. 저희가 언니 그걸 판단을 받았잖아요. 판단? 뭐지? 뭐라 판결. 진단, 뭐죠? 진단. 아,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에 맞는 좀 화장품을 사가지고 한번 레오기 집에서 겟레디 민밀 찍어보려고 해요. 레오기 집에 저는 처음 방문합니다. 우리 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니 괜찮니, 알러지? 망했네. 아토피 메이크업. 알러지가 있는 편이거든요. 아토피 메이크업.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게 오늘 이 퍼스트 컬러에 맞는 화장품을 사는데 카드를 두고 와가지고. 제 카드 오카로 삽니다. 너 근데 나 만날 때마다 카드 자꾸 없더라? 이체 해드릴게요. 네 이제 봄 라이트 컨셉으로 제가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봄나의 길로 간다. 저희는 즉석 떡볶이 맞나요? 맛있겠다. 뚜기 뚜기
먹고 잠들 것 같은 건 기분 나쁘지? 원래 계획은 저희가 오늘 퍼스널 컬러 받은 걸로 메이크업하고 또 레오기가 뒤에 노는 거 브이로그도 찍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레오기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봤던 레오기 자동차랑 살짝 지금 비슷한 광경인 것 같아요. 비둘기 달라 찾아줘. 아니 그리고 글쎄 레오기가 비둘기를 키워요. 키우는 거 애완용 비둘기다. 비둘기가 알을 낳았어요 여러분. 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어이 깜짝아 나 놀랬잖아. 나 놀랬잖아. 그리고 여기 동물들이 정말 많답니다. 1번 얘 이름 뭐더라? 보리요. 보리고 슈나우저. 슈나우저라고 합니다. 2번 똑추. 너무 귀여워요. 똑추. 이건 슈바이처인가? 슈바이처요? 위인전. 아, 슈나우저. 아 우리 똑추는 요크셔테리어고. 그리고 여기 내 침대야. 약간 강아지처럼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침대 버리고 여기서 자고 있어. 그리고 여기 집주인입니다. 얘 이름 뭐야? 꾸르. 우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진짜 못되게 생겼지. 우와 너무 신기해. 나는 고양이는... 고양이 이렇게 처음 봐. 그래? 나는 길고양이만 봤거든. 캣츠 나오는 그 노래 부르는 그거 같아요. 신기하다. 와 집 멋있다. 5층 집이라고. 안녕. 조금 사람 같아. 그 생머리 노래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셀린 디온 닮았지? 노래 한 곡 뽑아봐라, 똑추야. 동물농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레오기 집에서 겟레들을 찍으러 왔는데 강아지들 일단 내보내고 찍으려고요. 알러지. 알러지 시작. 아우, 저 진짜 알러지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눈 빨강색 좀 봐. 그리고 우리 레오기는 손가락에 다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상톤이요, 부상톤. 화이팅! 그러면 한번 퍼스널 컬러 진짜 받은 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저는 봄 라이트. 나는? 여뮤. 여뮤. 여름 뮤트. 여름 뮤트 메이크업을 할 거고 저는 봄 라이트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꾸그링. 꾸그링.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짜란. 블랑풀 쿠션입니다. 블랑풀. 이 쿠션이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웜톤 쿨톤 구애 없이 바를 수 있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컬러랑 제품력 전부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손등이랑 차이가 없지. 완전 저랑 찰떡인 컬러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 케이스로 지금 우리 집에 지저분해. 이게 여러분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거울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레오기의 집들도 이렇게 훔쳐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쓰레기더미 아니고요. 방 치우려고. 얼굴에 이렇게 살짝 붉은기가 요즘 좀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얼라프들이 보면 쓰레기더미 속에 우리 언니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알러지 일어나는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공주님 언니를. 이게 제가 좋아하는 속촉촉 겉 세미매트 타입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요런 타입의 특징이 프라이머 없이도 되게 모공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요철 커버도 잘 되고 머리카락이 안 달라붙어서 너무 좋아. 이게 촉촉촉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매트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건조할 때 수분 채우기용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를수록 좀 촉촉한 느낌이야. 겉바속촉? 필요한 수분만 채워지는 느낌? 저는 이제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 블러셔로 할래. 오, 벌써 끝났나요? 네. 빠르네요. 호로록 해버렸어요. 지금 피를 봐가지고 살짝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게 뮤트 페탈 팔레트예요. 여름 뮤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매트된 색깔 톤의 팔레트라서 상관없을 것 같아. 내가 이 팔레트를 갖고 갔는데 여기서 다 안 쓰고 여기 딱 이 두 컬러만 쓰거든요. 이게 딱 근데 뮤트한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딱 그 두 개만 쓰라고 했잖아. 그리고 섀도우는 요거를 추천해주셨어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심플리 핑크. 이게 완전 봄 라이트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거 섞어가지고 먼저 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나는 근데 요즘 아이섀도우를 거의 안 쓰는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아 그래? 마음이 갑자기 변했거든. 그런 여름
여름 사람들이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하더라. 여름 사람. 오늘부터 여름 사람이다. 여름 사람. 요렇게 그냥 진짜 깔끔하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을 발라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발라볼까. 이것도 아까 샀네? 로맨 베러베나 이제 말린 망고 튤립. 얘는 진짜 진단 받고 나서 레오가 여기 올리브영 없어? 레오 없이 올리브영 바로 다 샀어요. 진짜 뭐든지 다 산다. 제가 진짜 팔랑귀거든요. 오늘 또 얼마나 설레요. 이거 진단 받았잖아. 그러니까 막 아예 격후 같은 걸로 나왔으면 그냥 아주 그냥 올리브영 다 떨었을 텐데 다행히 평소에 쓰던 게 많은 맞아 보물라. 근데 너 약간 너 쿨톤인 줄 알았지? 약간 너 핑크 많이 써서 저는 이래서. 핑크 많이 써가지고 나는 쿨톤인 줄 알았어. 이거 반짝 진짜 예쁘다. 그치? 사실 톤이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아니 나는 옷은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은 얼마든지 막 스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수시네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참 이게 봄라 메이크업인데 평소에 내가 하는 메이크업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입던 옷 색깔들이 그대로 나오고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다들 자기가 어울리는 거 알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무 예뻐! 짠! 딱 뭔가 오늘 진단받은 컬러. A brush. 되게 당연하게 A brush. 그러면 또 드려야죠.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화사한 몸 스타일. 이거는 컬러가 서울. 서울 시덕션 컬러입니다. 서울. 서울에 있는 봄라 친구들 모두 모여라. 이런 느낌. 모두 모여라. 모두 모여라. 아우 립도 거기서 추천받은 거 샀어. 인간 벚꽃. 진짜. 나야 나. 인간 벚꽃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예쁘더라 그거. 인간 벚꽃. 제가 평소에 잘 안 바르는 컬러인데 전 되게 쨍한 거 많이 바르는데 요거는 되게 은은한? 약간 흰기가 많이 들은. 아 맞아 넌 흰기가 많이 들은 게 어울린다 그랬어. 아 형광기 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형광기가 거의 없는 컬러예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네가 이런 거 바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잘 어울려. 어때요 여러분? 거기서 추천받은 컬러인데. 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인데 저는 집에서 셀프 자가 격리 중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한 집이야. 이게 좀 더럽지만 그쵸, 여러분. 그쵸. 저도 자가격리 중이라 가지고 우리 만약에 걸리잖아? 걸리면 그 검역관님들이 의심하실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집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진짜인데. 저희는 안전해요. 청정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안전하게 집에만 있죠. 요즘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브라운 아이라인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제가 또 가을 웜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브라운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는 여름 뮤트니까 검정색. 극단적 여름 뮤트 말. 회색으로 그리라고 했잖아. 회색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살살 그려서 회색처럼 표현해봐. 농담을 살짝 그려볼게요. 요렇게 브라운으로 라인을 그려봐. 나 진짜 근데 봄란가 봐. 너 뭔가 지금 컬러감이 되게 잘 어울려. 컬러감이 괜찮죠, 여러분? 스며어. 스며어. 뭔가 이 튀는 게 없이 이렇게 얼굴에 스며버렸어. 마스카라 종료. 아, 진짜. 이거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맞아? 도둑 메이크업 아니야? 아니에요.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근데 되게 익숙하실 거야, 올라프도. 여름 뮤트라고 했을까? 여름 뮤트 블러셔를 한번 찾아볼게. 약간 고구마 라떼 색깔 같은 거를 바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구마 라떼 같은 한번 봐봐. 크림 블러셔. 정말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컬러야. 우리가 거의 정반대더라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지금 옷 꼬라지도 진짜. 딱 뮤트. 딱 뮤트고 되게 반대야. 저 이렇게 봄라 메이크업 완성해봤어요. 벌써 끝났다고요? 어때요? 제 평소랑 틀린가요? 약간 틀려요. 약간 좀 팡크팡크. 약간 톤 다운된 팡크팡크 느낌인데? 팡크팡크요? 응. 팡크팡크가 뭔데요? 팡크가 뭐냐면 약간 핑크는 좀 더 어린 느낌이랑 팡크는 좀 성숙한 느낌. 아.
어른의 핑크가 펑크? Yes. 나는 여름 뮤트. 어, 이거는 근데 내가 여름 뮤트일 걸 알고 쓰고 있었나봐. 이거 쿨톤의 그 대표 컬러라는 롬앤의 피그피그. 피그피그? 피그피그. 아, 그 돼지 피그 말고 F 우아가 피그피그. 아, 죄송합니다. 어, 살짝 기분 나쁠까 했어요. 물론 피그가 두 번이야. 피그피그? 돼지? 이런 느낌? 아니요, 무화과. 어, 무화과는 피그야? 우리 또 새로운 거 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붉게 메이크업 하니까 어떤 거 같아? 되게 로맨틱해 보여요. 눈빛은 피그피그 눈빛이었는데? 돼지냐? 아, 핑크 돼지. 돼지도 핑크색. 돼지도 핑크색이란 말이죠. 저희가 오늘 톤을 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 좀 더 이거 도전을 해봐. 좀 더 개발, 뭐라고 할까, 발전, 좀 인터넷, 유튜브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대충 메이크업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빨리 끝났지? 이게 참 톤이 맞춘다는 게, 톤에 맞추니까 메이크업이 빨리 쉬워. 쉬면서. 스며들어, 지금 너무 스며들었어. 올라프 친구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 그걸로 메이크업도 해봤는데 좀 더 제가 개발해봐야겠어요. 오늘 맞아.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물건 사서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튀는 컬러 없이 얼굴에 쏙! 되게 부드러워.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탁 이렇게 매치가 된 것 같아요. 여름 쿨분들을 위한 색은 오늘 피그피그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쿨이 나올 줄 모르고 진짜 여쿨 화장품이 거의 없어요. 나는 벚꽃이었나? 인간 벚꽃. 아, 인간 벚꽃. 인간 벚꽃. 그리고 서울. 그리고 이게 튤립 뭐 이런 걸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돼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부탁해요. 부탁해. 탈주 금지. 영원히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함께.